심적으로 어쨌든 한번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있으신 경우가 많죠. 그래서 한 가지 쪽에 좀 더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. 이제 한 가지 수술만 하시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모발이식 재수술, 헤어라인 교정 재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수술을 할 때 병원을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재수술의 경우는 이제 흉터도 아무래도 뒷머리든 앞머리든 좀 남아있을 수 있고요. 좀 더 부담이 있으신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좀 더 신중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. 재수술은 근데 어떤 수술도 그렇지만 어려워요. 재수술이 되면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은 어느 정도 조금 연배가 있죠. 일단 첫 번째, 본인의 사례하고 비슷한 분들의 케이스가 많은 병원 의사 선생님을 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디자인에 대한 문제인지 모발 이식 생착에 대한 문제라든지 밀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물론 다 잘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 쪽에 좀 더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. 영상이나 사진으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선생님이 하신 사례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. 근데 나랑 되게 비슷했던 재수술 사례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례의 숫자도 사실 중요하죠. 얼마나 많이 해결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2차 수술은 이제 모발을 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번 수술했기 때문에 좀 한정되잖아요. 절개법을 꼭 해야 된다거나 미절개법을 꼭 해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특정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수술만 하시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조금 쓸 수 있는 모낭수가 제한이 되죠. 그래서 절개, 미절개 국한 받지 않고 양쪽 방법을 다 쓰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수술 방법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또 이제 성형 수술이긴 하지만 남자들도 많이 받는 성형 수술이잖아요. 모발이식. 근데 남자를 많이 하는 선생님도 있고 여자를 많이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. 근데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이 성별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성별을 우리 선생님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경험이에요. 이 재수술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선생님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계셨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젊으시면 더 감각은 좋을 수 있는데 재수술은 경험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. 그리고 또 많은 사례를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재수술인 만큼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병원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